자, 플레임 잭해머. 옛날에 한번 잭해머 한번 나왔었잖아요. 거기서 빙고 무기로 바뀌면서 플레임 달고 15발에 조금 더 세졌다는데, 플레임 니까 발치 좀 의문입니다. 이거 불꽃 나올지 의문인데, 불꽃 나오면 좀 괜찮을 것 같아. 데미지는 일단 자샷이랑 똑같은데 이게 원래 샷건 데미지만 보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데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저번에 크로 시리즈 샷건도 데미지가 엄청 셌기 때문에 플레임 잭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이게 일단은 드럼 탄창일 거예요. 한 발씩 채우는 게 아니라. 봅시다, 일단. 한 발씩 채우는 게 아닐 거야, 아마. 오케이. 드럼 탄창이네요, 확실히. 드럼 탄창이고, 한번 개나세. 불안 나오냐? 불안 나오니? 장전 속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장전 속도는, 장전 속도 나쁘지 않아요. 레일캐논 비슷한가? 불안 나오니? 연산은 좀 느리네요, 확실히. 연산은 조금 느려요. 연산은 조금 느리고, 드럼 탄창 치고는 속도 빠르네요. 한 번은 그냥 맞춰볼게요, 애들, 그냥. 니까바네. 야, 몇씩 달아요, 이거? 지속됨? 지속됨지 있어? 몇씩 달아, 이거? 니까바네, 이거? 니까바네 플레임, 이거. 니까바네. 20씩 몇번 달아요? 벤디타처럼 좀 오래. 아, 4번 80 단다고? 오,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면. 니값 좀 하는데, 이거 근데? 니값 좀 하는데? 5번 달아요? 몇 번씩 따는지 확인 좀 해줘요. 몇번 달아요? 나쁘지 않은데? 눈뽕은 제가 단판에 맞아볼게요. 좀비 때 맞아보겠습니다. 몇번 달아, 이거? 그, 지속됨. 5번 맞아요? 지속됨 몇번 달아? 4번, 5번? 4번이란 사람이 있고 5번이란 사람이 있는데, 일단은 뭐, 얼추 그냥 그렇게 가면 되고, 지속됨 20씩. 눈뽕 좀 있다고, 단판에 제가 좀비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간이, 머리 쳐볼 테니까, 피브리핑 좀. 우클릭은 안 나가요. 지속됨 고정이죠. 예, 벤디타 이런 것처럼. 4200. 지속됨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생각보다 센데? 생각보다 센데, 이거? 이거, 잠깐만요. 14발에 3900이었죠? 한 발에 300 정도, 그냥 대충 어린 잡아 300인데? 뭐죠? 이게 불댐지는 머리에 안 들어가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불댐지는 머리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 총기 헤드 데미지만 나쁘지 않아. 이거 공방에서 쓸만한데, 이거? 자. 스팅 확사해 갈게요. 구석 고고. 아, 이총 괜찮은데? 나이 총, 이총 공방에서 쓰면 괜찮, 어설트에서 이거.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15발헤드. 2735면 6000 정도 달았다 보면 되고, 또, 스팅이 3단계다 보니까, 1단계면은 충분히 죽을 수도 있는 데미지입니다. 야, 이거 나 어설트에서 쓸만할 것 같은데, 어설트용? 어설트용, 일단 단판, 이번 판은 경직. 그리고 넉백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레일 캐논, 이거. 저 이거 공방에서 쓸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 이게. 눈뽕까지 된다면 이거 빠루랑 이거 농락 좀 한번 영상 찍어야겠는데? 빠루랑 농락 한번? 오! 넉백 경직 한번 볼게요. 소좀 걸어와봐. 오, 나쁘지 않아? 경직 심해요? 경직 심해, 이거, 좋아, 이거! 그 경직 줄어, 익히면은. 그냥 그런 거 같아. 그냥 그래. 그냥 일반, 그냥 비슷하네요, 일반 총기랑. 넉백 볼게요. 넉백 보자, 넉백. 그냥 일반 샷건이네, 이거는. 일반 샷건이고, 이거는. 일반 샷건이고, 데미지가 나쁘지 않아. 지속됨이 있기 때문에,
저 이거 공방에서 쓸것 같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15발이라서 탄창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눈뽕 대면을 바로 한대 딱딱 쳐주면은, 아니 KSG급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약간 그냥 일반 UTS나 일반 샷건이랑 비슷해. 넉백 경직 같은 경우는 별 다를 게 없고 데미지가 내 맘에 쏙 든다 이게. 야피 터지는 거 봐. 데미지 1300, 두 발에 1300, 700, 650. 이거 내 맘에 쏙 든다 샷건. 아까 토네이도랑 비교할 수가 없어. 가니메드 확살. 가니 확살 갈게요. 가니 확살 가고 피면 나쁘지 않아. 이총내 맘에 딱쏙 든다 이거. 내총쏙 들어. 이거 내 맘이야. 이거는 딱 내 맘에 든다 이거. 4200 죽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니 잘 가시고요. 자 가니는 12발에 4500, 데미지 대충 400 정도 느낌 있네요. 대충 400. 아 느낌 있다 이 총. 아 이거 내 맘에 쏙 든다 총. 진짜 너무 좋은데 총? 내 맘에 쏙 들어. 아 별로라뇨. 이거 개좋은데 이거 진짜. 눈뽕 심하다고? 야 이거 과장이 아니라 좋아. 이 총 너무 좋아. 과장이 아니라 너무 좋아. 이거 스팅 헤드는 500단에요 한 발에. 소줌 헤드 600. 아 스팅 아까 그거구나. 좀 빗 맞았나 봐. 아니면 소줌은 진화가 낮고 스팅은 진화가 높아서 원래 스팅이 방어력이 약한데 소줌이 더 방어력이 약하게 나왔다 이 소리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데미지 좋습니다. 눈뽕 있으면 이거 딱 공방용이야 이거는. 다음엔 좀비 해볼게요. 강숙됐는. 일단은 타격감 좋아요. 타격감 좋고요. 피도 잘 터지고. 야 마지막 월. 아 오케이. 이거 데미지 2만 넘었네요. 데미지 2만 넘어서 데미지 3만 떴다. 데미지 3만 떴다 저거. 마지막 5회복까지 왔어. 데미지 3만 떴다. 예. 총 죽어봐. 총. 감염 좀요. 이거 한번은 불꽃 얼마나 되는지 볼게요. 나 감염 좀. 총 뿌려놨음. 자 소점으로 볼게요. 소점으로. 일단은 불 한 방만. 불 한 방만 쏴줘봐. 이 눈뽕 심하다고? 한 방만 쏴봐요. 한 방만. 눈뽕 심해! 아닌가? 뭐죠? 아니 불 지속이 좀 짧네? 브로드 디바이보다 짧네요. 눈뽕 보자. 눈뽕이 좀 있는데 지속시간이 짧다. 눈뽕은 있어. 확실히 눈뽕은 있는데 지속시간이 좀 짧아요. 개난상수 보고. 눈뽕 심해. 난사 받으니까 좀 심해. 눈뽕 심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은데? 불지속이 좀 짧은데 눈뽕은 좀 됩니다. 나쁘지 않아. 이거 공방용이다. 딱 이거 와 나랑 딱 맞는 총이 나왔구만. 여기서 경직 볼게요. 일반 샷건이야. 일반 샷건이고. 경직 좀 심한데? 경직 좀 있는데? 경직 좀 있어요 이거. 경직 좀 있어요. 그리고 불지속도 있고 나쁘지 괜찮은데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거. 이런 식으로 아주 총타 같은 건 똑같고. 너 경직 좀 있어요. 괜찮아. 야 이거 또 나왔다. 레일 캐논 같은데 거기다 불지속까지 있으니까 데미지도 준수한데다가 바로 지치기 딱 좋은 총 또 나왔네. 이런 총기가 나와줘야지 카스에서. 야 딱 맘에 든다 진짜. 내 맘에 쏙 들어 이거. 소줌이 3-5야 이것도. 맞아 소줌이 3-5인 거 감안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1점으로 확인해 볼게요. 확실히 1점이 경직 좀 적긴 한데 확실히 숙주 1점이 경직 적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폭죽해 볼게요. 확실히 폭죽키니까 좀 빡세긴 한데 어쨌거나. 오케이. 토네이도 리뷰했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임 잭해머가 훨씬 좋아요. 그 눈뽕도 있고. 아 좋네 확실히. 이게 확실히 좋아. 이게 나 진짜 나 느낌 있다. 이 총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이 총 딱 마음에 든다. 또 여러분 실험해볼 만한 거 있을까요? 플레임 잭해머로 플레임 잭해머 또 실험해볼 만한 거 있나요 여러분들? 실험해볼 만한 거 추천받을게요. 이거
경직 넉백 데미지 다 준수한데 진짜 딱 한 가지 힘이라 치면은 15발인 거. 20발이면 진짜 좋을 것 같아. 20발이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아쉽네. 아 근데 샷건은 신나루에서 별로예요. 일단 확실하고 레드가 아닌 이상. 확살 몇 들어갔냐고요? 소조매드 5, 소조매드 600 달았고요. 스팅헤드도 500몇 달았는데 일단 진화가 높은 거 있으니까 소종 스팅헤드 한 발에 600 정도 다신다 보면 됩니다. 스팅 1단계 피면 스팅 1단계 피면 시에 헤드 한방 쳐볼게요. 확인해볼게요. 이번에 좀 데미지 측정 늦은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좀 감탄하느라 좀 늦었어요. 감탄하느라 6600 헤드 한대 피면 지속 데미지까지 해도 되니까 피면 시에요. 지속 데미지 상관없 600 달았어. 600 달았어. 오케이 600 달았고 스팅은 3-5. 보자. 브로드 디바인보다는 약해. 눈갱이 눈갱이 좀 약한데 200? 뭔 소리야. 피충 다시 피충 다시 풀피 풀피 졌고 제대로 때렸어. 5722에서 5300 진화 있는 거 가정하에 400이고 이게 또 샷건마다 판정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헤드 헤드라고 똑같은 헤드가 아닙니다. 비껴맞아도 헤드면 헤드로 판정이 뜨기 때문에 일단은 나쁘지 않아 이게. 소좀 아까 500 달았죠. 1다지 스팅이 600 달았고 아까 소좀 1단계도 600 정도 달았으니까 가벼운 거한테는 일단은 데미지가 확실합니다. 일단은 이런 분들은 그냥 가버리시고요. 이런 애들 그냥 가버리네요. 8발에 7000이면은 한 발에 900. 오케이 1다지 스팅이 한 발에 900. 확살 키면 확실히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여기 OM 아니구나 이거. 진가가 확실히 발휘가 돼요. 좋습니다 이거. 눈 테러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아 나 이 총 너무 마음에 들어. 여러분 이거는 뽑아야 돼요. 이거는 뽑아야 됩니다. 레일 캐논 급은 아니지만 레일 캐논은 그 비모드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는 진짜 레일 캐논 급으로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막 하면은 야 조합 너무 좋다. 공방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너무 좋은데 나 본캐 뽑아야겠다 이거는. 아 나 못 뽑았어 이거. 여러분들 이거 뽑으세요. 이거 좋네요.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장탄수 빼면은 너무 좋아 진짜.